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우와, 이거 뭐야, 표시가 바뀌었잖아. 와, 이거 몇 년 만이래요. 몇 년 만이라긴 좀 오버고요. 우와, 멋지게 바뀌었다. 네, 바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패치가 오늘 됐었는데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아, 제가 회사 마치고 왔더니 너무 늦어가지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 뭐, 600일의 용사를 지금 달고 있는데요. 오늘 뭐 많이 주죠? 신규 서버 오픈 특별, 정기 점검, 연장 점검, 와, 뭐 선물 잔뜩 받았습니다. 와, 대박. 그리고 상점도 뭐 많이 생기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자, 한번 좀 볼까요? 이거 어비스의 선물 상자 안에 뭐가 들었지? 오, 신화 강화의 조각 변신, 뭐, 만? 우와, 이거 말이 돼? 이렇게 많이 줘도 돼요? 우와, 사용. 네, 사용했고요. 룬 상자도 했고요. 점검 보상, 이거 뭐야? 명예 인장? 길드 인장? 이거 도감에 넣을 수 있는 거잖아. 어디다 넣을까? 와, 넣을 게 많은데요. 와, 어디다 넣어야지. 잘했다고 칭찬받을까요? 아, 지금 놓을 데가 없네. 지금 놓을 데가 없습니다. 다 이게 그래도 두 개짜리 같은데 넣어야지. 스턴, 침묵, 독정. 아, 다 별로네. 아, 놓을 데가 없네요. 지금 막당이. 일단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피해 감소율 3% 이런 거 지금 넣어야 되나? 그리고 이거 뭐지? 길드의 인장. 길드의 인장. 아, 지금 조금 전에 길드 인장 맞구나. 그러면은 명예의 인장 들어가서. 비슷하네. 지금 놓을 게 없는데, 지금 수량이 하나하나씩이라 가지고요. 예, 저건 조금 이따가 열고요. 참, 지금 내가 가야 될 데가 뭐 많지? 와, 뭐 다 빨갛다. 성장 가이드도 있네. 추천 사냥터. 이거 되게 잘 돼 있네. 와, 이런 거 다 해라고 돼 있네요. 되게 잘 돼 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지금, 10만에서 30만. 30만에 40만. 이게 뭐, 이렇게 60만, 100만. 와, 180만, 200만, 300만. 와,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잘 돼 있네요. 와, 신기하다. 이게 뭐야? 내가 막 눌렀나? 킹덤 클럽? 아, 파던, 오늘 파던도 안 갔는데? 아이, 파던 가야 되는데, 혹시 파던 가시는 분 없나? 아유, 파던 가시는 분 없나요? 하단 가시는 분 없나요? 네. 일단, 던전에 가가지고, 이 킹덤 클럽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킹덤 클럽 5층. 예. 클럽은, 높은 데가 좋죠. 네. 자, 오토. 자. 네. 냥냥. 고양이님께서 냥냥냥 하시네요. 네. 자, 일단, 그리고, 데일리 혜택 받고, 이벤트도 받고요. 월드도 혜택받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 많아요. 필드, 오늘 출석 체크도 안 했구나. 기부. 아유, 진짜 할 게 너무 많네. 아이고, 잘못 움직였나? 잠깐만요. 그리고 뭐 살상 뭐가 있지? 무슨 일이지? 아, 내가 누구한테 죽었었구나. 자, 그 다음 거래소 가가지고, 정산. 좀 기본적인 거 몇 개들 예 올려놨는데 팔렸네요. 얼마 돈 되지도 않지만 네 이런 것들 하나도 안 팔렸네. 네 물건들이 오늘 많이 안 팔려. 검색해 보면은 뭐 물건들 늘 올라오는 그대로고요. 가격도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가격도 네 용살자 23만 와 너무 떨어졌다. 30 다이아몬드도 안 하네. 그리고 도감 쪽에 내가 한번 넣을 인척 말고 넣을 게 지금 없잖아. 그리고 던전 쪽에 뭐가 개편이 됐나요? 타락한 곤충 둥지 뭐 그대로인가. 그대로인데 뭐가 좀 달라진 게 없나? 파던도 좀 가야 되고 무한의 탑도 오늘 돌아야 되는데 무한의 탑을 안 돌았네요. 일단 무한의 탑 먼저 돌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던전도 돌아야 되고 오늘 할 게 되게 많은데 흐레 걸린다. 던전에 가가지고 무한했다 입장. 11층 통과할 수 있나? 제가 지금 131만인데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공격 안 하니
아, 11층 지금 130만 원 같던데. 그쵸. 이게 얘가 또 스턴 같은 거로서 내가 기절을 하는 게좀 있습니다. 잘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오, 지금 이것도 다 없어졌구나. 폭풍 이거 다 없어졌네요. 상점에서 빨리 뭔가 구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 많이 준다. 너무 많이 준다. 와. 모두 담기 구매. 와, 뭐 잔뜩 주네요. 이거 다 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제 능력이 좀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일괄 구매 모두 담기. 와, 도전 성공했어. 되는구나. 제가 11층을 통과를 못했었거든요. 131만이니까 11층이 통과가 되네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되겠죠. 네. 우편함으로 모두 받게 하고, 일단 저 던전 쪽에다가 빨리 던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다 킹덤 클럽에다가 일단 던져 놓고, 그리고 설정으로서는 무제한 돼 있네요. 자, 와, 그리고 상점에서 또살게뭐 있나? 기간 안정 이벤트 다 샀죠? 네, 이벤트 다. 와, 많다. 성장 지원. 와, 이게 이번에 이벤트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네요. 네, 일괄 구매. 모두 담기 일괄 구매. 와, 잘하면 룬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모품에서도 일괄 구매, 모두 담기 구매.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벤트를 워낙 빵빵하게 하다 보니까 서버이전 서버 클래스인지, 클래스인지도 할수 있어. 와, 와, 이 다이아몬드밖에 안 합니다. 와, 대박. 클래스 체인지. 와, 이런 것도 지금 2다야. 이거 되게 비싸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것도 꼭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받은 것들은, 와, 이 뭐야. 이주식 티켓도 있고, 뭐. 와, 진짜 뭐 선물이 한가득입니다. 네. 한가득이네요, 이제. 기념 강화의 조각 패키지, 스페셜 룸 패키지. 와, 이거 뭐. 오늘 저 말고도 막 다들 던전 마스 이거는 얼마 안 되잖아. 악마의 혈류소, 이런 건 별로고. 이것도 용의 심장서 하나 다 필요 없고요. 뭐지? 명예의 증표, 길드 코인, 이거 달고 이벤트 용, 이벤트 용호. 오, 이벤트 용호 없는 것도 있는데. 바다의 왕자, 아, 바다의 왕자. 야, 너 바다의 왕자 정말 기다렸다. 자, 그다음, 아, 패카드는 없어. 아, 다 습도 완료했어. 이건 남겨둬야지. 이거는 음식 상자 사용했고요. 음식 상자? 이거 뭐야? 이준윤 파르페. 지속 시간 1시간, 별도 공지까지. 이런 거 사용해야죠. 이것도 먹는 거 같네. 1시간짜리네요. 다 1시간짜리. 신비한 결정체도 열고요. 룬 상자. 와, 오늘 룬 강화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이거 뭐 너무 많아가지고. 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와, 카드 봐. 와, 여러분들 오늘 진짜 엄청나게 많이들 바쁘셨겠습니다. 와, 이거 뭐지? 상급 던전 마스터 인장상자. 아, 이거 인장은 필요 없고. 2주년 기념 코인. 이거 또 쓰는 건가 보네. 상급 용의 눈, 잠깐만. 상급 용의 눈물 상자? 이거 뭐지? 용의 눈물 1, 2, 3? 확률. 용의 눈물 3은 0.5%. 아, 0.5%. 자, 사용. 올 사용. 짠! 다 사용했습니다. 2짜리 하나, 1짜리 하나 나왔네. 3을 바라면 안 되겠죠? 네. 그럼 도감 작업도 해야 되겠죠? 명중 50. 예. 와, 이거, 이번에 확 오르겠다. 방어력 30. 와, 좋다. 감사합니다. 와, 방어력 30이나 올랐어. 그 다음에 추가 데미지. 아, 2가 두, 명중이. 이거를,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2를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와, 이거 무조건 2 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아마 제작할 수 있겠죠? 제작 가가지고, 용의 눈물 어딜까요? 증표 쪽에 있나? 아, 증표가 아니라 도감. 용의, 상급 용의 눈물 만들고 싶습니다. 용의 눈물 만들려면, 에? 상급 용의 주화가 필요해? 아니, 이거, 상급 용의 주화? 용의 동지 5층이야. 제가 지금 겨우 500, 용의 동지 5층? 5층 내가 못 가잖아.
용이 솔직하면 죽잖아요. 서도 갑니다. 데려와 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이건 뭐야? 고대장신고, 고대인장. 아, 고대인장. 팔자리도 나오나 보다. 아, 일단 저 안 되겠다. 이거 파티, 일단 마을에 가 있겠습니다. 파던 가야 되니까요. 파던 그래도 가실 분들 꽤 있네요. 다행입니다. 초유름 돼지님, 태고신님, 자멜님, 이렇게 같이 가면 될 것 같고요.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와, 8 고대 저항의 인장이래요. 8. 아유, 확인. 가시죠. 빨리 가시죠.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와, 여러분들 이거 뭐 나오셨어요? 와, 이거 되게 좋다. 일단 룬 작업 먼저 해야 되겠다. 룬 먼저 집어넣을게요. 이거 복잡하니까. 일단 등록하고요. 뭐 이 자리도 등록하자. 등록하고. 뭐 다 어쨌든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 했고요. 아유, 자리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러다가. 와, 고대 인장 상자 다시 확률 한번 볼게요. 와, 제발. 팔자리가 0 잠깐만, 이게 0.045? 이런 확률이 있나요? 0.045. 제가 지금 고대 인장이 얼마죠? 그래도 고대 인장이 6이니까 7이라도 나오면 좋겠다. 7, 그쵸? 7. 야, 제발 7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0.25%. 예, 제 확률을 사용. 올. 하나, 둘, 셋. 짠! 우와. 하필 타락한 로이저와 똑같이. 자, 5, 6, 5, 4, 6, 4. 오, 7도 안 보여. 와, 7도 안 보이네. 7도 안 보였습니다. 아, 그래도 6이 나온 게 어딥니까? 그쵸? 6이 나왔으니까. 이거 강화해야 되겠네? 다중 강화로. 어디 갔어? 이거 다 넣읍시다. 이거 동시에 되나? 얘랑. 주문서 넣고. 일단 5짜리 다, 4짜리. 아, 6짜리 조금 있다 하자. 6은 그래도 너무 아쉽다. 그쵸? 자, 바로 가겠습니다. 가야죠. 네, 이런 거는 바로 가야 됩니다. 확률 보면 안 됩니다. 이거 확률 보면 못 찌릅니다. 아시죠? 오, 안 뜨는 거. 진짜 갱으로 오, 진짜 안 뜹니다. 자, 이래 강아. 하나, 둘, 셋. 제발! 짠! 아, 어휴, 힘들다. 6자리만 뺄게요. 6 빼고, 5자리. 자, 5자리 하나 더. 어디 갔어, 5자리? 네, 5자리 놓고요. 자, 6 하나만 떠라. 하나만! 아, 자. 그렇죠. 안 뜨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거 착용하고 있는 게, 하마터면 착용하고 있는 걸 강화할 뻔 했네. 자, 6자리 넣고, 7 하나만 뜹시다. 잠깐만. 7 하나만. 네. 7 하나만. 하나, 둘, 7! 7! 와, 하나 떴다. 와, 7 하나 떴습니다. 7일 하나가 어딥니까? 이게 정말 축해입니다. 7 하나 떴으니까. 자, 7 하나 보고요. 재련하겠습니다. 재련으로 이거 뭐 넣어야 되지? 재련으로는. 재련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경험치. 첫 번째는 경험치 15%, 나머지는 힘. 뭐,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오, 스킬 데미지 증가 맥스. 굿. 바로 장구 들어가겠습니다. 와, 스킬 데미지 증가하면 좋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힘. 지능구. 나 머리 나쁘단 말이야. 하나, 둘, 셋. 지 13. 아, 아닙니다. 제발. 지능 12. 체력 12. 지능 12. 오, 왜 이렇게 지능이 뜨지? 아, 제가 머리가 그렇게 나쁜가요? 힘 8. 아, 제발. 지능 8. 지능 13. 힘 13. 힘 13. 예. 일단 이렇게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은 금물이죠. 항상 킹덤은 욕심은 금물입니다. 예, 장구고요. 그리고 착용. 우와, 2200이 올랐습니다. 정렬. 그리고 6자리엔 써버려야겠죠? 자, 6자리 어디 갔어?
너희 씨 필요 없다, 6자리. 어디 갔어, 6자리. 요거,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 자, 요거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자리. 거침없이 강, 와, 17%야, 확률이. 와, 진짜 확률 났다. 우와, 성공. 와,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거 8단이야? 아니죠. 이거 뭐 있지 않나요? 빛나는 고대 인장의 저항을 만들어야죠. 8? 아유, 제 능력에 무슨, 아닙니다. 8 가면 안 돼요, 제 능력에는. 자, 이거 강화해가지고, 빛나는 고대의 저항의 인장을 만들겠습니다. 자, 어디 갔지? 제작에 가가지고, 어디 갔어? 재료. 저거 어디서 만들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쪽은 잘 하질 않아가지고요. 이런 거 구하지를 못해갖고. 여기 있네. 잠깐만, 각성석이 1000개? 아, 각성석 1000개면 만들면 되지. 아우, 만들면 되죠. 네, 뭐 부족하겠습니까? 각성석 네, 만들어가지고요. 스킵하고. 자, 인장 요거 아까 그 해제해야 되겠죠? 네, 이런 거. 자, 인장을 요거 해제하고. 와, 이거 좋다. 아, 너무 좋은데요. 네, 제작. 자, 친구 가서 요거 만들자. 어? 7 고대 인장의 저항 했는데 하나가, 아, 이거를 차용 해제해야 되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작 들어가가지고, 아, 이걸 또 뽑아야 되는구나. 잠깐만, 이거를 하게 되면 내가 맞춰도 뭐 날라가나? 옵션이? 체력 10, 방어 10, 35, 10, 15, 10이잖아요. 10, 35, 10. 이건 갔네? 55. 55인데? 5, 10, 15. 아, 스킬 데미지 감소. 이게 가치가 있나? 잠시만요. 좀 뭔가 좀 이상하게 가치가 있나요? 아이고, 부활. 오토. 아니, 보스분들은 상관이 없겠는데, 저는 이게 가치가 없는데요? 이거 상태 이상 저항, 스킬 데미지 감소, 치명타 피해 감소. 근데 나한테 큰 효과가 있나? 강화 갈까요? 그래요. 에이씨. 그냥 강화 갈까? 아니,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강화 갈지 안 갈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저한테 그 정도 능력이 지금 이제 130만 밖에 안 되는 애가 이거 뭔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네, 일단 그 다음 거 열어야겠죠. 고대 장신구. 잠깐만, 내가 지금 고대 장신구가 지금, 아이고, 또 죽었네. 아, 이거 참. 지금 레이니즈님하고 초영대지님이 지금 그 웨이브 지금 도전하고 계신데요. 와, 이거 가능한가? 아, 힘들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남아있는 몬스터가 너무 많네요. 그러면 요거 던전 끝나고 나면 바로 제가 또 강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거 열어봐야 되겠죠? 다음 게,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콘텐츠가, 이게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 정말 재밌게 하시겠는데요. 상급 죽음의 인장 상자도 있네요. 와, 이거 상급 죽음의 인장 상자, 와, 1%. 이거는 확률이 높네요. 0. 몇 프로가 아니니까 사용. 야, 죽음의 인장 상자 다 열었습니다. 와, 저1% 확률에 걸리나? 내가 오늘 운이 좋은데 1111222. 아쉽다. 2가 그래도 3개나 나왔네요. 바로 도감 작업 들어가야 되겠죠. 와, 이거 뭐 많다. 방어력 30. 와, 등록. 와, 방어력 30. 그리고 뭐가 더 좋을라나. 치명타피의 치명타 확률. 방어력 30. 요거 좋죠. 등록. 예, 등록. 저 같은 초보들한테는 방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따로 딱히 등록할 게 없네. 뭐가 좋을까요? 와, 여러분들도 고민 많이 하시겠는데요? 피해 감소율 2%, 그래, 이런 거 등록하자. 등록하고, 이것도 등록하고, 좋고. 그 다음에, 치명장 최대 HP 5000. 아, 치명타피의 치명타 확률. 내가 두 개가 있나, 이게? 이두 개가 되면 요거가 2짜리 두개 넣는 게 낫겠죠? 지금 얼마 남았지? 아, 2짜리 두개 있네. 바로 저걸로 바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2짜리 요거, 이둘 들어가는 거. 아, 스킬, 치명타 피해 50, 스킬 데미지 증가가 더 낫나? 치명타 피해 5% 스킬 데미지, 스킬 데미지 증가가 더 낫겠죠? 네, 등록하고요. 등록. 등록. 완료. 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이 상태 이상 저항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 차라리 이거 할수 있을 때 이거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등록하고. 아, 아쉽다. 3짜리 나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욕심이죠. 네, 이렇게. 이만큼 또 넣었고요. 스킬 때문에 치명저항 15%. 와, 이런 거, 언제 다 하나? 일단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긴 다 들어간 거 같네요. 이거, 치명타 확률 10%? 아, 이걸 내가 등록 안 했구나. 오, 바로 등록. 와, 이거 엄청 올랐네. 132만 7천까지 올랐습니다. 와, 오늘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능력이 많이 오르셨을 것 같은데요. 룬도 한번 끼워 넣어 볼까요? 마법 관통 내성 강화. 예, 진행하고요. 우휴, 와, 엄청 세지겠다. 상태 이상 적중. 네, 맥스 진행하고요. 자, 드디어 5단계까지 왔습니다. 힘이죠. 남자는 힘. 50%야. 아, 또 이거다. 또 이거 50%. 아이, 그래도 룬도 많은데 공격. 와, 안 된다. 네, 진행. 50%. 아니, 50%잖아. 야, 왜 이러냐. 50%. 아, 진짜. 근거리 데미지 강화 맥스. 50%. 아, 그렇지. 명중 강화 50%. 이 50%가 참 무섭습니다. 이게 50%가 정말 한순간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게 두번 실패했죠? 세번 만에 성공했고요. 자, 그 다음 방어력 70. 오, 아, 이것도 50%야. 50% 제발, 아, 성공. 그 다음에 피해 감소, 맥스. 자, 와, 룬으로 진짜. 아이, 또 실패야. 아, 성공. 최대 HP 5000. 와, HP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걸 봐서, 이렇게 되면은, 그걸 것 같아요. PK 할때 다들 장난 아니시겠어요. 싸워야 될게 그냥 상대 피를 막 깎아야 되는데, 와, 점차점차 사람들이 체력이 높아지고, 공격력은 그에 비해가지고, 세번 실패했어. 네번 실패했어. 왜 이러십니까? 아, 치명타 확률. 와, 50% 이게 참 무섭습니다. 와, 두번 중에 성공해야 되는 확률인데, 이게 확률이다 보니까요. 한 번에도 성공하고, 몇 번을 해도 실패를 하는 그런 게 이제, 와, 스킬 데미지 감소. 와, 이거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되나? 갑자기 너무 강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불안합니다. 네. 좋고요. 치명타 피해 감소도, 네, 바로 진행. 아우, 한 번에 성공하면 안 되겠니? 이거 50%라고, 이거 두 번, 세 번은 실패하지 마라. 와, 세 번. 네 번은 안 돼요. 아, 네, 강화, 맥스. 네, 진행했습니다. 짠! 바로 한 번에. 와, 명중 50. 와,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옵션으로 붙이려고 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저걸 어떻게 올립니까? 도감자고 키껏 해봤자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와, 이 룬을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실패하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네요. 네, 맥스 또 강화. 아유, 실패했어 또. 제발 붙어라. 아, 그렇지. 아, 치명장, 물리관통, 내성, 마법관통, 내성. 어, 이런 것도 또 있네요. 뭐 이거 어차피 다 가야 되는 길이니까요. 아, 실패가 최소화되면 좋겠는데 또 두 번 실패. 세 번 만에 성공. 물리관통도. 와, 이거 한 번씩 만에 성공만 해도 엄청 좋겠다. 한 번 만에 딱딱 성공하면 정말 500% 이거는. 네, 다음. 방어력 100. 우와, 방어력 100. 야, 이러면은 제가 못 가던 던전도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어력이 이렇게 오르면은. 피해 감소. 피해 감소도 중요하죠. 네. 피해 받는 거를 줄여주는 거니까. 침묵 저항도 100% 성공하고요. 자, 다음. 명중 70. 와, 100%. 그쵸. 이렇게 100%가 좋습니다. 많이 쓰더라도, 예, 룬이 많이 들어가도 저는 100%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절대 방어율. 와, 어, 뭐야. 고급 룬 마력이 부족해? 얼마가 부족한 거야? 아, 이거 고급 룬 마력도 지금 넣어야겠는데요. 제작 들어가서, 재료에 들어가서, 룬에 들어가서요. 고급 룬 마력, 뭐, 한 5만 개 하면 되나? 아, 3만 개? 어,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아, 이거 3만 개 안 되나? 아, 이거 희한하네? 어, 이거, 아, 이걸로 해야지. 어? 3만 개. 제작. 예, 이럴 때 쓰라고 돈이 있는 거죠. 돈은 룬 제작해라고 모으는 겁니다. 자, 아, 참. 던전 돌려놔야죠. 예, 지금 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늘 돌아야 될 던전이 많은데 하나도 못 돌아가지고요. 네. 자, 이렇게 권리집 좀 보내놓고, 어, 딴 데도 보내놔야겠다. 자, 룬 작업 마저 해야죠. 절대 방어율, 네, 맥스. 어, 어, 이게 뭐야. 9만이 아니라 90만이네? 어머나, 세상에. 90만이야. 와, 이거. 아이, 내 돈이 되나? 이젠 돈이 부족한데요, 이거. 이거, 이거 10만 되나? 안 된다.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돼. 아, 일단, 와, 136만으로. 야, 이 정도까지 성장했네요. 와, 나머지, 와, 지금 카드도 막 까야 되고 너무 많은데요. 일단, 어,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은 이게 올리고 제작하는데도 힘들어가지고요. 오늘 영상 이렇게 준비된 게 요 정도까지 하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득템한 건 바로 이거 같아요. 7자리, 예, 7자리가 지금 두 개가 돼가지고요. 제가 지금 빨리 한번 보고 이거를 이제 축복을 바르는 게 나을지, 8로 도전을 하는 게 나을 건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강화했을 때 확률이 얼마죠? 15%죠? 네. 아, 이거 힘들 것 같아요. 아니지. 욕심 부리지 말자. 네, 욕심 안 부리고 요거 그냥, 네.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작 합성에 들어가서, 아, 합성이 아니구나. 제작 들어가서. 다음에 또 제가 또 좋은 게 나오면은 그때 하면 되니까요. 아, 이거. 포스 해야 되던가? 어? 이거 포스 해야 되나? 아닌데? 해제, 예, 해제하고, 제작에 들어가서, 네, 요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만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지? 옵션은 사라지나? 어, 네, 와, 이쁘다. 네. 만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옵션, 내가 만든 옵션은 어떻게 되지? 옵션이 사라지나요? 제가 아직 경험이 없다 보니까요. 헤, 젤은 다시 해야 돼. 와, 뭐야. 젤은 또 다시 해야 되잖아. 아, 이거 아까 젤은해서 좋았는데. 아, 이제 젤은 다시 해야 됩니다. 아, 이거 뭐야 이게. 아, 스킬 데미지가 맥스였었는데. 아, 스킬 힘 9. 스킬 데미지 감소 9. 아, 아니죠. 네. 힘 9. 아, 오! 지혜 15. 와. 아, 왜 이러냐. 아까부터 계속 지혜가 저를 괴롭히네요. 스턴 저항. 아이, 이건. 저 두들기 맞아도 어차피 한 방에 죽기 때문에요. 와, 이거 진짜 안 뜬다. 힘 12. 경험치 증가. 어, 이거 괜찮은데요?
흉음식 증가도 좋은 거잖아요. 힘 12, 스턴 저항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이네. 아, 힘 12. 더 돌릴까요? 그래, 더 돌리자. 더 좋은 거 나오겠죠, 그쵸? 더 좋은 게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어우, 스킬 데미지인가 또. 맥스야. 아, 이러면 또 3개씩 나가잖아. 아, 이게 맞나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씩, 하나씩 그냥. 와, 기움치 획득 증가 13%야. 와, 정말 갖고 싶다. 어, 이거 좋다. 아, 이것도 애매한데. 그쵸, 이것도 애매하죠. 아, 고수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세요? 이거 계속 돌리시나요? 아. 치명타 확률. 아, 이거 좋은가? 370. 아, 이거. 이러다가 다 쓰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최대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능, 아. 이러다가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민첩 맥스야. 와, 힘 맥스가 돼야죠. 자, 힘 11. 아, 힘 9. 스킬 데미지 감소 맥스는 잘 뜨네요? 아닌가? 어, 이게 제대로 안 뜨나? 민첩 또 맥스야. 아유, 이거 참. 민첩 13. 와, 이게 뜨긴 뜰려나? 좋은 게 높은 수치로 다 뜰려나요? 아, 힘 14 그대로 둘걸. 아, 방금 힘 14 떴었는데. 다 쓴다. 와, 이거. 아, 힘 9. 아, 일단 요거 쓰는 게 나을까요? 힘 9. 아, 23개 남았는데. 오, 됐다. 와, 와, 됐다. 일단 요거 힘 15니까 요거 하나 잠그고. 아, 나머지가 너무 말이 안 되는데요. 그쵸? 스킬 데미지 증가 7%. 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힘 15 떴으니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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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빠지냐? 한 번만 더, 제발. 짠! 와, 이거 망했다. 이거 일반 걸로 넣으면 어떻게 되지? 아, 일반 걸로 넣으면 정말 별로네요. 정말 별로네요. 아, 정말 별로다. 이거 축복으로 가야 되는데, 아, 너무 아쉬운데요, 그쵸? 아, 이거 축복, 이게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AGAMETV였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